섬의 모양이 물고기 같다 해서 물고기 섬이라 불리는 곳. 소금뿐인 사막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물고기 섬엔 수령이 몇백 년이나 된다는 선인장이 가득하다. 좋게 수미터는 되어 보이는 선인장은 경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곳에서도 한껏 가시를 드러내고 있다. 우리는 선인장 숲 사이로 난 작은 길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. 섬의 정상에 펼쳐진 신비로운 모습. 나는 우주의 어느 행성에라도 온 듯 숨을 죽였다. 이정표 하나 없는 우윤이 소금 삼아 일행을 놓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. 사막엔 식당도 없으니 우리는 직접 식사를 해먹으며 다녀야 한다. 맛난 음식이야말로 여행의 진미. 늦은 점심 준비하는 냄새가 날 흥분시켰다. Esta es quinoa. Y chuletas, papas doradas y ensalada cocida. Y este plato se llama plato típico de Bolivia. 점심 메뉴는 볼리비아 전통 요리. 멈춘 곳이 주방이 되고 테이블이 되는 소금 사막에서의 식사. 별미였다.